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내 3단지 구역인 이곳 독산역 부근에는 11개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근무하는 이곳 일대는 퇴근 시간이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데요. 불과 몇백 미터를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근로자들의 퇴근은 멀고도 험한 길이 된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대형 빌딩 사이 대로변에 차들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독산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금천교를 건너기 위한 차량들입니다. 하지만 금천교로 향하는 길은 고가로 올라가는 한계차로뿐. 당연히 퇴근 시간대면 쏟아져 나오는 차들에 도로는 마비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수. 독산역 사거리에서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세 개 차로에서 한꺼번에 우회전해 한 개 차선에 진입하려다 보니 접촉사고는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금천교로 우회전하기 바로 직전에는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있습니다. 두세 대의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시간만큼 운전자들은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꽉 막히다 못해 차가 움직이기조차 힘든 퇴근길. 경기도 안양에서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한 근로자는 이곳 정체의 심각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기 나가면 광명시흥간 고속도로를 타면 금방 갑니다. 그거는 시간이 안 걸려요. 20분 남짓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불과 150m 정도 가는데 30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출근할 때는 저쪽에 그 소아리 기아자동차 쪽이나 하고 여기 그 고척교 쪽하고 이 하안사거리 쪽에서 오는 3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한 차선으로 여기를 내려오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게 40분 이상입니다. 독산역 사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한 지식센터 건물은 차량들이 도로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특히 이곳은 신호등이 없어 직진하는 차들이 양보를 해줘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길의 차들은 저마다 갈 길이 바쁩니다. 이렇게 전멸등이 깜빡이고 사각형 안에 빗금이 쳐진 이 구역은 무조건 차가 진입하면 안 되고 한번 정차했다가 출발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에서 줄줄이 차량들이 오다 보니 이 건물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도로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건물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직접 운전대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교통상황 취재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대룡 테크노타운 20차에서 퇴근을 했다고 가정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50분경입니다. 지하 1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앞선 차들이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조금의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정지 상태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 층을 올라가서 외부 차단기까지 도달했을 때 시간은 7시 25분. 대로변이 막히다 보니 건물 밖으로 나가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린 겁니다. 힘겹게 기다려서 금천교를 지나자 차가 드디어 속도를 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이곳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만큼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의 시작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